자, 여러분, 지금은 2시입니다. 새벽 2시.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생태계교란 종의 황소개구리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불이 났게 나왔습니다. 이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1957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어서 소수 정도로 키워지다가 1970년대에 대량으로 일본에서 수입이 되면서 많은 양식장들이 생겨났고, 이 양식장들에서 이제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길러졌었는데 생각보다 소비가 안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비가 많이 들다 보니 양식장에서 방생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적응한 그런 생태계열한종인 사례입니다. 자, 근데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 베스블루길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유트리아, 바로 괴물지라고 불리는 그 친구도 모피와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유입이 됐는데, 저는 오늘은 황소개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생태계 교란조 퇴치반. 하이, 여러분, 보거입니다. 보거 씨랑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 퇴치 2반. 하이, 여러분, 눈뽕 맞아라. 아이 제대로 해줘요, 인사. 하이, 여러분, 빵입니다. 빵님이랑 같이 왔어요. 아, 진짜 생태계 교란종을 1차적으로 벌써 뭐 베스블루길 많이 잡았다면서요? 맞아요. 여기 3차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3차여가지고, 지금 이분들 지금 빨리 잡고 집에 가고 싶어서 완전 집중 중. 이거 안 끝나면 얘가 안 보내줘요, 집에. 아, 그래요? 아무도 못 가. 악덕이구만. 근데 여기가 생태계 교란종이 그 황소개구리를 잡아도 계속 나오는 그 포인트 지점이거든요? 몇 마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동면에 깨가지고 있을 텐데. 자. 지금 찾고 있는데 한 5분째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만약에 찾잖아요? 그러면은 후레쉬 이렇게 불을 비쳤을 때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저기 뭐가 반짝거렸는데? 아, 아니구나. 네, 이렇게 좀 속아요. 하다 보면. 찾았다고? 찾았어. 어디? 어, 저기 있다. 여기 잘 안 보이네.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인다. 이거라고요? 네. 아, 여기 뒤로 내려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기 있거든요. 야, 뭐야, 저기 통발은 또 왜 있어? 아, 그러네. 아, 통발 유튜버 그냥 따라다니나 봐, 통발이. 또 통발 어떻게 찾았어? 안 보이죠? 이게 개구리인 것 같이 보이진 않는데 개구리 맞거든요. 저기는 조금 이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얘가 예민하기 때문에 걸리니까 뒤에서 뒤치기로 가요. 아니, 한 명 가야 돼. 한 명만 가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럼 봐주세요. 저 면도방 자신 있나? 못 잡으면 홍구녕을 해야겠네. 이거요? 이거 바로 밑에 보여?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여기 앞에. 내가 찾았다. 이 개구리랑 별로 안 친한데 찾아버렸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얘 크다. 얘 바로 내 밑에. 아, 근데 정면이야. 그거 안 돼. 제가 정면이에요? 네. 아니야, 너 1대1 다이다이 또. 아, 그때 여기 보고 있어. 야, 이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너무 작은데? 아니야, 우선 잡아봐. 아, 보셨어요? 네, 봤어요. 눈 감았어, 떴어. 작아. 아니, 다 한탄하고 있어, 다들. 잡을 수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풀이 많아가지고 이 수풀이 없애거든요.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씨. 와. 이제 재부터 보자. 아, 도망갔어. 황소개구리 1대0. 벌써 졌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 진짜 이거 조심히 가야 돼. 지금 눈 뜨고 있대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쉬운데 눈 뜨고 있어. 커요? 아, 갔어. 아, 이거 각개전투 가야겠다. 야, 진짜 지금 두 마리 도망가가지고 저도 그냥 우선 들어왔거든요. 그냥 보이면은 우선은 이걸로 눌러가지고 최대한 잡아보려고요. 지금 여기가 뻘이고 해가지고, 와, 이거 빠진다. 엄청 빠진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빠지고 지금 악취까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 유트리아가 이런 부들이라고 하죠. 이거 부들이라는 이런 식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큰일 났네요. 엄청 빨라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활성화가 좀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빨라가지고 근처 들어가기만 해도 막 도망가고 다시 좀 찾고 있습니다. 애 좀 먹겠는데요.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이 수면 상태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자는 애들이 있습니다. 좀 둔해지었을 때 저희가 잡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손으로? 네. 손으로 잡을게. 잠깐. 제대로 발견했다. 잠깐. 이거 무조건 잡을 수 있어서 그냥 잡을게요. 네. 잡았다. 이야, 그러세요. 사이즈. 할 수 있어요. 그래,
붙이겠어. 골리앗 개구리다. 와. 진짜 야. 크다. 들어가세요. 야야 미쳤어 미쳤어. 와. 여러분 자고 있는데 잡았어. 자고 있네. 지금 눈 감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떴어, 떴다 떴다. 아유 멍청해서 이제 일어났어. 지금 와 몇 될 것 같아요? 이거 40 가까이 될 것 같죠? 물갈퀴 보세요 여러분. 와 부르는 손이랑 물갈퀴랑 비교해 보세요. 아 못 잡아요. 와 한번 잡아봐요. 근데 아니 할 수 있어요 형. 잡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눈 사이 미간 한 번만 써야 되죠? 여기. 여러분 이게 생태계 교란종의 황소개구리입니다. 아 부르님 진짜 잘 잡는다. 아 부르님 선수지. 아 선수, 저희 이제 퇴치단 3년 차예요. 진짜 퇴치만 3년 했네. 이제 뭐 귀여워요 사실. 이게 울음주머니죠? 이게 울음주머니. 근데 이게 얘가 그 황소개구리인 이유가 이게 울음소리가 황소라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하죠 울음소리? 진짜로 그래요. 시골에 농길 가면은 네네. 엄청 우렁찬 소리가 있는데 그게 황소개구리 울음소리입니다. 여걸로 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거랑 여기 이게 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가 좋네. 잠깐만 목 한번 다시 긁어주세요. 눈 감는다? 아니야 약간 옆에 여기? 어 좀 더 계속 너 잠깐 으악 하려고. 아니야 진짜 아니지? 진짜 하지 마라. 눈 감아. 으악. 야 진짜 놀랐어. 진짜 감는다니까. 와 진짜 크다는데. 와 나이스. 여러분 계속 퇴치해볼게요. 얘 남자예요 여자예요? 얘는 수컷이지 않아요? 수컷이지 않을까요? 울음소리가 있는 거는 수컷이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가 그 우리나라 토종뱀이랑 뭐 토종개구리랑 뭐 다 잡아먹는데요. 쥐도 잡아먹어요 얘네. 네. 나쁜 놈이었구나. 아 저요. 여러분 정말 크죠. 이 친구들도 참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연에 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왜 왔어? 근데 얘네가 식용으로 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얘가 약간 사람들이 비싸서 못 먹었다면서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제 좀 비주얼도 좀 그렇고 해서 무서워서 못 먹겠어. 나 같은 사람 절대 못 먹었어. 생각보다 비쌌나 봐요. 그래서 소비가 안 돼가지고 얘네가 농장에서 방생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희가 비닐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아이스박스 같은 데 해도 얘네가 뛰면은 그거를 문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해야 돼? 아, 할 수 있어. 이게 체감상 이게 바로 닫아야 돼. 이게 편의점 봉투. 아니 여기 잡아야 돼. 여기 잡아. 아 잠깐만 내 손. 손 잡지 말고. 아 내 아 내 손 좀 뺄게요. 아, 잠깐만. 어, 됐어. 아 내 손 빠지기도 힘들어. 이게 말아. 오케이. 한 마리 발견해서 다행이다. 여러 마리 발견했지만 자고 있는 애 아까 말씀드렸죠. 딱 자고 있는 애를 잡아버렸어. 이게 지금 퇴치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한 마리 암컷이 최소 4,000개에서 그 해 2만 개에서 3만 개까지 알도 났는데요. 그 중에서 1%만 살아도 수백 마리가 자연의 성체로 살아간다는 건데 지금 퇴치해서 굉장히 잘 잡은 거죠. 자 이번에 빵님 한번 어디요? 저기 보이시죠 개구리 저기 옆에 있잖아요. 아 근데 쟤도 빡세다. 쟤 지금 눈 떠 있잖아. 눈 반짝거리잖아 지금. 여기 저 진짜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저 여기 있을 테니까 한 마리 또 있었어요? 아 빵님이 먼저 도전하고 도망가는 길목 알려주시면 제가 잡을게요. 어디 있어요? 저 바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뭐야? 아니 보이진 않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 보여. 오케이 빵님이 뒤에서 노리세요. 얘 아니면 자로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빠. 심해. 그럼 내가 할까? 아. 이거 뜰처럼 안 돼. 빵님이 하실 거예요? 네, 해볼게요. 오케이. 어디 있지? 여기 있지 않아요. 이거 바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움직이질 않았어. 야야 살며시 움직여. 살며시 큰난다. 이게 초 긴장 상태. 그게 나쁘지 않은데? 저 잡아야 돼. 아 저기 있네. 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서포트 할 테니까 마음껏 해보십시오. 와 긴장된다. 와 이거 진짜 재밌네. 진짜 천천히 가요. 진짜 천천히. 스릴이지, 이런 스릴이야. 예, 근데 다행히 여러분 눈 감았어요 지금. 아 잡았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중앙에. 할 수 있겠다. 내 생각 할 수 있다. 오 뭐야 그 약간 거의 사자 호랑이 같은데? 확 더 가까이 가서 확실하게 누르세요. 그러려고요. 역시 잡았다. 이거 무조건 잡았어요. 그냥 눌러요 이제. 잡았다. 야. 야 진짜 다행이다. 오 이것도 사이즈 좋네. 오 사이즈 좋아요. 바로 올라가시죠. 바로 올라가야죠 일단. 우와 얘도 아주 그냥 덜렁거리게 사이즈 좋습니다. 얘도 40 되겠다. 얘도 40 될 것 같죠. 얘가 눈 뜨고 있다가 자로 들어갔어요. 딱 눈 감았어. 딱 눈 감았을 때 잡은 거예요. 오히려 좋아. 그리고 얘는 울음주머니가 작아요. 그죠? 아까 걔보다 훨씬 좀 작은 것 같아요. 애기 아니야 애기? 암컷 느낌. 아 암컷 느낌인데 얘는. 우와. 여러분 이제 두 마리가 됐습니다. 막 움직여 이거 봐봐. 네? 막 움직여. 그러니까 아직도 얘네 얼었다 녹여도 살아있대요. 그 정도로. 정신 차려야 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더 찾아볼게요. 지금 새벽 4시가 넘어가가지고 어우 너무 피곤한데요 여러분. 자 그래도 한 마리씩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큰일 났다. 여러분 한 마리 있거든요. 쟤는 저런 자세면은 바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자세예요. 그래도 아까처럼 램 쓰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우선은 저 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봐. 어디야? 안 보여. 잘못 봤어요? 응? 아, 나 내 눈에 안 보이지? 와, 이거 찾는 것도 대단해요, 진짜. 어, 저기 저기 안에 눈 있네. 있네. 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자, 여러분 어디 있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저쪽에 있는데 영상이 안 찍혀요. 지금 카메라 정중앙에 있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정중앙에 보이죠? 눈 빨간 거. 저런 식으로 있습니다. 빵님 얼굴도 크다 여기서 보니까. 네. 여자친구 잡아줘. 여자친구 나도 잡아줘. 네, 빵님이 근데 잘해요. 저기 보세요, 발걸음 보세요. 저 잘하잖아요. 도망갔어요? 아, 네. 진짜 바닥에 있대요. 지금 바닥에 아까처럼 있다가 수면이 들어갔대요. 아, 그래도 할 수 있어. 채워. 긴장된다. 이거 여러분들 멀리서 보고 있어도 지금 오줌 나올 것 같아요. 아, 물론 제가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빵님이 저보다 사냥 기술이 더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아, 간다. 야, 들고 오는 거 봐. 와, 쌀벌하다. 어, 얘도 엄청 큰데? 얘 엄청 커. 야, 걔가 1등이야. 아, 얘네 또 색깔이 그 청색이네. 청색에다가 점박이네, 점박이. 얘 한 40 나오겠죠? 얘도 근데 그 다 비슷해요. 손비염 한 번만 해주세요. 다 비슷해. 하나. 아, 다 비싸다. 아, 40 되겠다, 40. 딱 40 나오겠다, 얘네. 야. 야. 사실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벌써 5시야. 이제 지금 5시예요? 네, 5시 가야 돼 이제. 아, 부르님이 중간에 합류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 다행이다. 와, 진짜 황소개구리는 부르님이지 뭐. 아, 그래도 한 건 했다 나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불이 나게 와가지고 거의 3시간 동안 3마리를 용케 잡았습니다. 아유, 오늘 테디 작전 아주 수고하셨어요. 아, 최고야, 최고. 아, 수고하셨어요 라기. 아, 고생했어요. 아, 오늘 발견해주고 너무 최고였어요. 오늘 영점이 좋아. 오늘 진짜 눈이 너무 장난 아니었어요. 또 한 마리 처음 딱 잡아줘서 엔돌핀 빡 돋게 해주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죠? 어, 뭐, 여러분 이거 시킨 거 아닌데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오늘? 괜찮아, 아, 다 들었네. 아, 오늘 퇴치 작전인데 블루겔 베스도 잡았다면서요? 아, 잡았죠. 그것도 힘들었어요. 아,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열정.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 한번 돌려보시고요. 저는 이 친구 데려가가지고 아시죠? 제 새끼들한테 먹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서 황수개구리를 가지고 우선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얼린 지 한 지금 한 하루는 넘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설마 살아나겠어? 와, 여러분 저는 작은 거 가져왔거든요. 와, 대박이다. 여러분 저 작은 거 가져왔는데 저는 여러분 먹으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좀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작은 거 가져왔는데 이 정도라고? 실제로 진짜 식용으로 쓸만한 그 정도의 덩치와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그 큰 덩치에 비례해서 또 먹성도 굉장히 좋아서 생태계를 교란한다 해서 생태계 교란종이 됐지만 참 이 친구도 불운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이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매번 퇴치를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또 큰 애를 또 직접 잡은 보니까 또 손맛도 있고 참 오만가지의 감정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한번 녹는 것까지만 한번 지켜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리면 사는지 죽는지. 근데 중요한 건 물이 있는 상태로 얼리면 살아요. 근데 저는 물이 없이 얼렸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마 살겠어? 자, 여러분 2시간 정도 흘렀는데 해동 다 됐거든요. 근데 살아나지 않는 거 봐서는 얼려서 자동 퇴치가 된 것 같습니다. 작은 애를 골라왔는데 이 정도라니. 무튼 이렇게 퇴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너는 나중에 밀어만 들어갈 거야.